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독일책방 저자와의 대담 시간 오랜만에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자와의 대담의 주인공은 우리 IT의 신 이영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 책을 적시에 내셨다는 게 제 판단이고요. 아, 네, 운이 좋았습니다. 제 이거 혹시 책 처음 쓰신 거예요? 아, 네, 첫 책입니다. 아, 네. 어째 공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제가 읽으면서 공이 정말 많이 들어갔나? 그걸 느껴, 전 느끼거든. 저도 그래요? 책을 네. 써본 저자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공 많이 들었던데요? 네, 아, 뭐 좀. 네, 최선을 다해서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제 기존에 알고 있으셨던 것들 잘 분석하고 그림도 잘 붙였고 사진도 잘 붙였고 그 다음에 이 플로트 다 잘 만드셨고 흐름도 다 만드셨고 한 걸 보니까 아, 이거 정말 애가 많이 쓰여졌다. 아, 참고로 저는 뭐 출판사와의 무슨 어떤 이익 관계 없고요. 출판사가 이거 책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요 책을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댓글 이쁘게 써주신 분들을 추첨해서 많진 않지만 몇 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감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반도체 책을 뭐 한두 권 읽은 건 아니니까 훌륭한 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 책은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서는 거의 결정판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반도체 투자를 하실 분 중에 이 책을 안 읽고 하시면은 좀 너무 감으로 투자하시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반도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읽어야 될 책 한 권만 꼽아달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 이영수 대표의 최강의 반도체 투자 바로 써먹는 최강의 반도체 투자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전반적인 흐름도 언급을 해놓았고 그다음에 기술적 공정의 그것도 얘기를 해놨고 특별히 후공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섬세하게 언급이 다 되어 있어서 이 책을 읽으면 반도체 전체 공정과 특별히 최근에 이제 부각되고 있는 후공정의 흐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한국의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 어떤 항목이 어디에 꼽혀 있고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가 일목요연하게 이 책 한 권을 읽으면 쫙 정리됩니다. 저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개인적으로. 예. 후공정도 이게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뭐 전공정도 이게 있는데 너무 회사가 많다 보니까 수십 개의 회사가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머릿속에서 이제 비빔밥 짬뽕이 되거든요. 저는 이제 중간중간에 이 책을 보면서 아 맞다 이 회사가 이거였지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공정상에서 필요하고 중요한 포인트가 아 이거일 것 같아 하는데 이거 하는 회사가 누구였지 하는 거는 이 책을 보면 이제 기본적인 개요가 되고 그래서 그 개요 단에서 이제 한 발을 더 이제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읽으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저자를 앞에다 두고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반도체 투자를 함에 있어서 한 권의 네. 책을 권하라면 저는 이 책을 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지금 뭐 돈이 이제 소매가격으로 2만 얼마가 나왔지만 여러분이 아 리딩방을 왜 가요? 진짜 이런 거를 읽고 내 걸로 만들어가지고 투자하면 되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왜 와 타이밍 진짜 대박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게 좋은 때 나왔으면은 2021년도에 나왔거나 2020년에 나왔으면은 오히려 여러 사람 연맥이고 사장 될 수 있는 책이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도체 주식들 워낙 많이 빠져 있고 진짜 매력적인 가격까지 빠진 기업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 적시에 딱 요 책이 나와가지고 지금 나온 지 한 보름 정도 됐죠? 한 달 안 됐죠? 네네 한 달 정도 됐습니다. 한 달 정도. 네네. 저희 이제 이 영상을 찍고 한 일주일 후에 여러분들 보시게 될 건데 네, 저는 제가 보기에 너무 재밌었어요. 흥미 있어가지고 딱 한번 딱 피고 이제 다른 책 다 읽던 책 다 덮어놓고 딴 데 박아놓고 이거 다 읽고 읽으리라 할 정도로 재밌었고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투자자한테는 안 재밌을 수가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 네, 투자자들을 타깃으로 썼습니다. 이게 이제 재미가 없으시면 투자가 업이 아니신 거예요. 제 생각에 투자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재미없으면 아 나는 투자하고 잘 안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다시 한번 얘기하시면 네네. 반도체 투자하실 분들은 꼭 읽어보시고 네. 업계에 있는 분들도 꼭 읽어보세요. 아, 이미 좀 알고 계신 분들도 아주 잘하시는 분들 아니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하고 비슷한 수준 내외거나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걸 읽으시면 정리되는데 정말 도움이 될 테니까 꼭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이 책에 나온 내용과 이 책에 나오지 않은 내용을 한번 좀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오늘 재미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GM이 말이죠. 네. 자동차 회사 GM이 세계 3대 파운드리 회사인 글로벌 파운드리스와 계약을 했습니다. 반도체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 간단하게 나온 기사들을 살펴보니 라인 하나를 아예 GM 걸로 만들 모양이에요. 뉴욕주 근처에다가 네네. 예,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큰 변화죠. 그렇죠. 네. 네. 이제는 자동차 업체들이 아주 일부라도 자체 알고리즘 아니면 자체 칩까지 가지 않으면 이게 생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네. 제가 이제 책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OS를 할 수 있는 업체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 스마트폰하고 피처폰하고 좀 이제 비교를 해보면 피처폰하고 스마트폰의 결정적인 차이는 OS의 유무거든요. 네. 그러니까 OS가 있어야지 컴퓨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는 OS가 막 중구난립했었죠. 네. 뭐 iOS는 탄탄하게 갔었지만 이제 어떤 연합군 진영에서는 윈도우 모바일도 있었고 네. 뭐 파이어폭스라는 것도 있었고 네. 뭐 안드로이드도 있었고 있었는데 결국 안드로이드로 정리가 됐었고 네. OS가 딱 정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또 피튀기는 싸움이 일어나냐면 AP. 네. 결국 반도체. 그러니까 네. 두뇌 반도체 역할을 하는 거기서 피가 터지는데요. 과거 생각해 보면 지금은 이제 퀄컴하고 퀄컴 스냅드래곤하고 뭐 삼성 엑시노스 뭐 이런 거 생각나지만 예전에 TI 같은 경우는 오메비라는 네. 네, AP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엔비디아도 모바일 AP를 했었습니다. 테그라라는 거 했었는데 결국 다 아웃됐죠. 네. 그런 식의 어떤 정리들이 필요할 거고 지금 이제 그때처럼 그 애플처럼 OS하고 AP 칩 설계하고 하드웨어 시스템까지 전체 풀 수직 계열을 하고 있는 회사가 테슬라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아마 애플도 진출하게 되면 테슬라하고 똑같은 수직 계열화 전략을 할 것 같고 물론 제조는 안 할 거예요. 네. 테슬라는 제조를 하지만 그렇죠. 애플은 제조를 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제 결국 그 수직 계열화를 할 것 같고 그럼 나머지 어떻게 보면 이제 논 테슬라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있던 업체들이 큰 이제 어려움이 있을 텐데 네. 거기서는 이제 삼성의 갤럭시 전략이 제일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의 갤럭시와 LG의 옵티머스가 뭐가 달랐냐면 네. 갤럭시는 엑시노스라는 AP를 직접 설계를 해서 네. 네, 이제 그 어느 정도의 그 OS 업체하고 딱 붙어서 OS 업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떤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빨리빨리 캐치가 되는 거죠. 네, 네. 뭐 예전에 스마트폰 초창기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OS가 누가 제일 빨리 가느냐? 네. 2.1 뭐 진저브레드냐 뭐 2.2 프로였냐 뭐 그때는 OS를 제일 최신 버전 안드로이드를 가져오는 게 네. 어떤 그 마케팅 포인트가 됐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삼성이 제일 OS가 빨랐거든요. 그 이유는 결국 A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AP를 만들 때는 아무래도 네. 그 OS를 네. 만드는 업체하고 어레인지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같이 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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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필요한 기능들이 이런 것들이고 이제 OS는 우리가 뭐 앞으로 64비트로 갈 거니까 준비해. 그러면 이걸 듣고 하는 회사랑 안 듣고 하는 회사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때 LG 같은 경우는 직접 설계를 막 하려고 하다가 결국 못하고 결국 퀄컴 스냅드래곤을 썼거든요. 네. 그러면 퀄컴한테 한번 쿠션 맞고 안드로이드의 방향성에 대해서 알다 보니까 네. 이걸 좀 아무래도 속도가 늦어지는 거죠. 네. 자동차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자동차가 이제 일단은 내연기관, 그러니까 내연기관에서 배터리로 바뀌는 건 어느 정도의 큰 저항 없이 바뀌었죠. 네. 이게 정책적인 에너지로 인해서 뭔가 바뀐 건데 그럼 여기서 컴퓨터화가 될 때 또 한번 이제 중요한 피바람이 불 거예요. 네. 누군가는 위너가 되고 누군가는 패자가 될 텐데 거기서는 그러면 OS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AP는 해야 된다라는 네. 절박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 뭐 오토에버 같은 데서 직접 설계를 하려고 하고 최소한 AP를 설계하지 못하더라도 그 어떤 주변부라도 설계를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는 굉장히 실력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GM이 그런 부분을 네. 보고 여기에 피팅을 한 거라고 보시면 사실상 뭐 지금 GM이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자율주행 쪽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회사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이게 지금 다시 약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면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굉장히 큰 위기를 맞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얼마나 큰 위기인지를 한번 여쭤보면 전기차로 이제 그 하드웨어가 변환되는 거는 거의 결정되어진 상황이고 네네. 2035년 이후로는 그렇죠. 결정된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내연기관차의 어디 예를 들자면 뭐 토요타나 그 극단적이니까 토요타를 보죠. 토요타가 빠를까요? 애플이 빠를까요? 전기차의 완성된 시스템을 갖춰서 만드는데 네. 결국 그렇죠. 어떤 그 자동차의 기술은 도요타가 앞서 있겠지만 애플은 얼마든지 다른 파트너를 통해서 그런 네. 기술들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건데 네. 반대로 도요타는 애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져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계공학 애들이 전기공학을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제가 느꼈을 때 문제는 뭐냐면 자동차 회사가 IT 회사를 사기가 버겁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
인텔이 뭐 중견 업체 뭐 스텔란티스라든가 뭐 인텔이 뭐 포드라든가 뭐 인텔이 뭐 기아차라든가를 인수해 가능한 그림이죠. 그렇죠. 반대로 뭐 현대 기아차가 애플을 인수해 응?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이 구도가 이미 지금 물론 이제 작은 업체들이 많으니 작은 업체들을 인수해서 하면 되긴 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기본적인 헤게모니를 다 넘겨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조직 문화가 네. 태생부터가 다릅니다. 그렇죠. 이거를 화학적으로 융합하는 회사가 나온다 그러면 뭐 엄청난 네. 회사인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테슬라가 쭉쭉 뻗치고 나가는 게 기존에 갈아엎어야 될 앞단에 건물이 없었던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이게 이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건물 프로세스가 많이 달라서 건물을 새로 짓고 해야 이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데 건물이 있는 회사들은 이걸 부수고 지어야 되고 맞습니다. 테슬라는 그냥 바로 직진해서 그렇죠. 지으면 되니까 맞습니다. 그게 경쟁력 차이로 지금 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이 정말 큰 위기고 아주 발빠르게 GM이 파운드 오늘 사실은 글로벌 파운드리하고 이렇게 계약했다는 뉴스는 상당히 큰 뉴스다. 자동차 회사들 중에 생존할 수 있는 회사들 중에 이제 그 내연기관 중에 이제 가능성을 보인 게 GM이 첫 번째고 우리는 뭐 현기차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는데 현기차도 워낙 조금 물론 뭐랄까 유연하니까 바뀔 가능성이 좀 있고 그 외 다른 특별히 유럽 자동차 회사도 어떻게 될 건가? 그러니까요. 네. 정말 거기는 아직까지 뭔가 어떤 꿈나라에 자기들만의 네. 그림을 그리고 있을 텐데 네. 그게 아마 녹록지 않을 겁니다. 자기들이 네. 생각하는 대로 가는 네. 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 2030년쯤 되면은 지금의 감성조차도 금방 끝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람보르기니라든가 뭐 포르쉐라든가 뭐 그다음 뭐 부가티 뭐 이런 아주 감성이 있는데 그쵸. 순식간에 바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LG가 과거 스마트폰 시대에서 실기를 했던 게 그 예. 전에 초콜릿폰이 성공했고, 그렇죠. 그리고 프라다폰 명품폰 성공했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 뒤늦게라도 옴니아라는 어떻게 보면 지금 봤을 때 완성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에도 불구하고 예. 여기 옴니아 개발에 들어갔을 때 예. LG는 어떻게 했냐면 아레나라는 또 다른 명품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 만약에 그게 아니라 네. 옵티머스를 뒤늦게라도 뭔가 했었으면 네. 완전히 달랐을 텐데 지금 자동차 쪽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어떻게든 변화가 오지 않을 거야라고 이제 스스로 자기 합리화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잘 팔리네. 아 진짜 LG하고 딱 상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때 피치폰이 굉장히 잘 팔렸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독이 된 거예요. 스마트폰 네. 시대는. 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독일 자동차 같이 뭐 아주 내연기관을 잘 팔고 있는 회사들이 이 전자화를 늦추게 되면 순식간에 저는 이제 테슬라를 그 제가 약간 이런 거에 얼리 어댑터거든요. 경험을 해봐야 맛을 안다. 현장이 답이다 해가지고 해보니까 가성비 떨어지죠. 가성비 떨어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드웨어적 그 자동차 하드웨어 마감도로 떨어지죠. 승차감 떨어지고. 예, 조금 뭐 문제가 네. 있는데 그럼 바꿀 거야 내연기관 다시. 그럼 예를 들어 벤츠 너한테 벤츠 예를 들어서 뭐 작은 S 클래스를 주면 이거고 바꿀 거야. 전 바꾸고 싶진 않아요. 예. 그럴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바꾸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용자 편의성이 매우 올라갔습니다. 진짜 피처폰 쓰다가 스마트폰 쓰는 느낌이거든요. 네네,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도 초창기 때 엄청나게 많은 버거들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그때 데스그립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이폰은 이렇게 손으로 쥐고 하면 통화가 안 됐어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네. 그때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했냐면 아 그럼 내가 범퍼 줄게, 그러니까 네. 그 케이스 줄게 이렇게 네. 이야기했거든요. 네.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네. 그런 것들은 결국 어떻게 보면 약간의 아주 낮은 허들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가는 어떤 시행착오 정도로 봐야지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게 안 될 거야. 뭐 결국 통화도 안 되는 폰이냐 그러면서 네.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런데 네. 결국은 스마트폰 시대로 갔잖아요. 네. 사실은 지금 전자업계에서는 그 반도체의 활로를 생각하고 있는 게 XR 쪽이잖아요. 그렇죠. XR이 안 나와. 마치 사파이어 레피지처럼 XR이 계속해서 지연되면서 네. 안 나와. 이게 아무래도 눈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워낙 초경박단소하고 네네. 그 고화질을 해야 되고 이렇게 고성능을 말해야 되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XR 기기를 자동차가 대신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애플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를 마이크로 OLED하고 마이크로 LED 두 개를 네. 투트랙으로 뭐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뭐 XR 쪽에는 마이크로 OLED를 네. 적용할 것 같아요. 이제 실리콘 네. 웨이퍼에다가 이제 네. RGB를 증착해서 하는 건데 네. 그거를 자동차용으로도 개발하더라고요. 네, 자동차용 센터페시아 쪽으로. 네. 네. 네.
그러면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왜 이렇게 고해상도를 할까? 그거 필요 없는데 진짜. 그렇죠. 네. 여기서 뭔가 콘텐츠 소비를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네. 레벨3의 자율주행차 되면 여기서 뭘 소비를 하는데 네. 그거는 이제 해상도가 높은 네. 디스플레이가 필요하고 어떤 아주 빠른 통신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16인치를 네. 자동차에 장착을 했다. 16인치 디스플레이를 하나 장착하고 다른 건 다 치웠다 이럴 때 반응속도 빨라야 될 거고 그러면 거기다 뭐 예를 들어 영상 같은 걸 넣어주면은 16인치지만 그 말씀하시는 마이크로 OLED나 마이크로 LED를 장착을 하게 될 경우에는 느낌상 하나 25인치 뭐 이런 느낌 날 것 같은데 네, 뭐 그죠? 굉장히 뭔가 몰입할 수 있는 네. 뭐를 하긴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이거 하드웨어 가지고 다 추정할 수는 없는 거지만 네. 어쨌든 뭔가 이 뭔가를 준비를 하고 있다. 네. 그 자동차 안에서 뭔가 소비를 컨텐츠 소비를 하는 네. 뭐 그런 것들을 준비한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반도체로 따져보면 지금의 자동차 반도체는 MCU하고 ECU. 네, 네. ECU는 모듈이고 이제 거기 네. MCU가 이제 네. 컨트롤을 하는 컨트롤을 거죠.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50개에서 100개씩, 30개에서 100개씩 달아가지고 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거는 이게 정말 그 우리 전자기 노트북이라든가 아까 XR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거라든가 하는 정도의 그 자동차는 사실은 천만, 아니, 1억대가 안 팔리니까, 1년에. 반도체 수요를 폭발시킬 수 있을까? 네. 그게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존의 MCU 기반으로 가면, 그거는 이제 아주 높은 컴퓨팅 파워는 필요하지 않아요. 일종의 예전에 피처폰 때 쓰던 반도체하고 스마트폰 때 쓰던 반도체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국내 팹리스가 한번 내려앉은 거잖아요. 네. 스마트폰 시대에 이게 탑승을 못했잖아요. 네. 피처폰 시대의 어떤 업체들이 똑같다고 보고 있어요. 레벨3가 되는 순간 기존의 MCU들은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라고 그렇죠. 생각하고요. 아마 AP, 고성능 AP가 어떤 중앙 집중식으로 그렇죠. 제어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테슬라가 네. 하고 있는 테슬라 방식으로 네. 갈 가능성이 높고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아주 높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고 프로세서는 이제 AP가 뭐 한 3, 4개가 들어갈 그렇죠. 거고 그렇죠. 서너 개 정도 네.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뭐 메모리가 의외로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기존에는 아주 그 전체 메모리 수요에서 한 1, 2%밖에 안 되잖아요. 네. 예, 자동차 메모리가. 그렇죠. 그때는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는 뭐 20, 30%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네. 레벨3가 되는 순간부터.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반도체의 한 축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기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축은 제 1위로 등극한 서버,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마트폰, 네. 그 다음에 이제 PC 노트북 네네. 이런 쪽이었는데 요 중간 어디쯤에 네네. PC 정도는 넘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PC 정도는 네네. 스마트폰은 워낙 자주 바꾸니까 그거 네네. 13억대 그렇죠. 시장이니까 그것까지는 어렵고 그렇죠. 예 대신에 가격은 꽤 높은 반도체들이 팔리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삼성이 파운드리를 잘해야 되는 이유는 네. 앞으로는 차량용 AP가 아주 중요한 어떤 3단 공정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네.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테슬라 FSD, 풀 셀프 드라이빙 칩을 TSMC로 뺏긴다 그러면 이거는 삼성 입장에서 굉장히 뼈 아픈 거죠. 네, 현재는 하고 네. 있죠. 테슬라. 지금은 14나노 가지고 이제 네. 만들어주고 있는데 네. 나중에 이제 7나노, 5나노 쪽으로 가면 뭐 TSMC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긴 네. 있어요. 네, 이건 확정적인 건 모르겠지만 만약에 뺏긴다 그러면 그거는 삼성이 애플 AP를 뺏긴 것만큼이나 큰 네. 네. 어떤 미래의 어떤 헤게모니를 잃는 거기 때문에 예.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 반도체를 잘 모르는 반린이라고 불러야 되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이야 사이즈가 작으니까 여기에다 다 따려 박으려니 칩이 작아져야 되는 게 당연하고 그 다음에 이게 배터리가 작으니 배터리 소모가 적어야 되는 칩을 넣는 게 맞는데 굳이 자동차에 미세 공정이 왜 필요하냐? 왜 자동차에도 미세 공정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그 특이점이라는 게 어떤 기술적으로 되게 중요한데요. AI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한 10년 전만 해도 이게 개하고 고양이 구분하는 것만으로 이게 지능이 있냐 없냐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알파고 2016년 사태가 나오면서 와 이게 사람의 창조의 영역을 뛰어넘는 저런 프로그램이 되는구나라고 네. 해서 그게 한번 특이점이 온 건데 그게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네. 되면서 이제 된 거거든요. 네. 근데 딥러닝이라는 기술 자체는 80년대에 나온 컨셉이에요. 네. 근데 80년대에 나왔는데 야, 저런 기술이 있구나라고 해서 아무도 뭐 될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이게 네. 어느 순간 되면 이렇게 확 올라와 버리는 거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이게 레벨2, 지금 자동차가 레벨2하고 3는 그냥 한 단계 차이지만 완전 다른 제품이라고. 완전 다르죠. 네, 완전 다른 제품이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레벨2 수준의 자동차 자율주행차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데 이거는 피처폰하고 스마트폰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제품이고 잠깐 말씀드리면 네, 네. 차간 거리 해주는 거 있잖아요. 어드밴스 크루즈라고 하죠. 네네. 그거를 레벨2라고 하시면 레벨3는 어느 정도냐면 그냥 자도 돼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근데 졸릴 때 자도 지가 알아서 가요. 이 정도가 레벨 3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컴퓨터화가 되는 네. 거기 때문에 네. 그 정도의 어떤 연산을 하려면 네. 지금처럼 뭐 중앙 서버에서 슈퍼컴퓨터가 다 해서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자동차라는 거는 지연이 있으면 안 되죠. 1, 2초 사이에서 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알 수 없기 때문에 예. 자동차 자체에서 칩이 그 어느 정도의 그 AI를 백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많은 연산들을 자동차 자체에서도 처리하고 중앙 서버 컴퓨터에서도 슈퍼컴퓨터에서도 해줘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반도체 수준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아주 우리 스마트폰 어떤 AP 수준의 그런 고성능 연산이 필요해지는 거고 그걸 다 연산하는 건 이유는 굉장히 어떤 자동차 어떤 주변에서 나오는 그 데이터들, 영상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다 이렇게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레벨 3를 할 수 있는데 그냥 그러면 통신 속도를 무지하게 빨리 해서 슈퍼컴퓨터가 중앙에서 그러면 할 수 있게 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이제 그렇게 컨셉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네. 그럼 차에서 데이터 덩어리를 보내야 되죠. 그러면 뭐 구글 웨이모 같은 경우 초당 뭐 1TB가 나오는데 네. 통신료 누가 감당하나? 예, 예, 그렇죠. 예. 그 통신료를 생각하면 차라리 아주 고성능 반도체를 꼽는 게 더 싼 거예요. 네, 네. 네. 다르게 표현해 보면 안 믿으시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그 트랜지스터 밀집도가 떨어지는 걸로 진짜 옛날 구시대 반도체를 하면 쓰면은 걔가 전기를 하도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그렇죠. 그 거리수가 뚝뚝뚝 줄어드는 뚝뚝뚝 거죠. 줄어들죠. 그렇죠. 네, 네. 그 정도로 얘들이 엄청나게 그 많은 전력을 소모하고 발열 문제도 또 심각하게 그렇죠. 될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예.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로 데이터를 그냥 중앙으로 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럼 데이터를 이게 처리를 해서 쏴주면 네. 간단하게 해서 뭔가 네. 압축해서 쏴줄 수가 있는 건데 네. 그냥 로 데이터를 쏴주려면 통신료를 네. 그렇죠. 이거를 감당을 못합니다. 그리고 네. 뭐 그게 이제 성능이 안 좋으면 이제 그 반도체는 죽어나는 거야. 네네. 네. 그렇죠. 예를 들어 성능이 좋은 반도체면 자기 그 캐퍼의 한 20%만 가지고도 그냥 평상시 도로 질주하는 것만 한 100km까지는 다 감안해서 그냥 슬슬 그냥 보낼 수 있는데 그렇죠. 성능이 나쁜 놈은 200% 써야 되는 거야. 맞습니다. 예, 터지도록 돌려야지 되는 거니까 전력을 완전히 다 쓰고 그런 상황이 그렇죠.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GM이 그 글로벌 파운드리하고 갔을 때는 상당히 그 아마도 테슬라와 비슷한 수준의 뭐 14나노 네네. 내외나 그 밑으로 가는 네네. 공정을 아마 주문하지 않았을까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추정이 네네. 되죠. 네네. 네.